네, 오늘의 시그널은 DTN-CRO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요즘에 제약바이오도 조금 이제 뭐 꿈틀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유한양인 같은 경우는 아주 정말 신의 한수 계속 얘기 드렸지만, 결국 그거에 대한 대가가 나왔네요. DTN-CRO는 말 그대로 CRO가 있잖아요. 이름에, 사명의 CRO. 그러니까 지금 임상시험을 수탁해서 대신해 주는 거예요. 임상시험을 제약회사나 그 바이오회사가 모든 임상시험을 다 수행할 수가 없고, 뭐 임상 2상이나3상 중요한 부분은 하겠지만, 동물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이라든가 임상 일상까지는 용역을 맡기는 게 효율적이죠. 임상을 엄청나게 많은 임상을 동시에 다진행하려면 다국적 제약사처럼 엄청나게 R&D 비용을 쏟아부을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DTN, CRO 같은 모델이 지금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약품도 있을 수 있고 의료기기도 있어요. 의료기기도 다 임상, 임상시장 합니다. 아까 클래시스, 슈링크 이런 것도. 그리고 식품, 화학물질, 이런 것도 화장품도 그렇죠. 건강기능식품도 다 임상시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각처에서 통과를 해야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신해 주는 거죠. 비임상 및 임상 일상까지를 주력으로 합니다. 비임상은 아까 말했듯이 동물 대상으로 하는 인간 전해하는 것이고요. 4월 달에 600평 규모의 효능평가센터를 완공했는데 여기에 소동물실 10실이 있는데 1,500마리가 있어요. 중동물실 4실에는 120마리가 있고요. MRI CT 풀셋업이 갖춰졌습니다. 5월 달에는 안전평가센터 리모델링 증신했는데 증설했는데 여기에 중동물 5실에 90마리 들어있고요. 마우스랑 레트. 그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 흰색 귀여운 쥐 있죠? 그게 마우스 아니면 레트예요. 레트 레드 4실에 1,200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 5월달에 완공되는 걸로 목표로 신약 개발 초기 필수 실험에 필요한 pk랑 pd센터를 구축할 겁니다. pk가 의약품 약동약, 약동학이고 pd는 악력학인데 이거를 반드시 해야 식약처에서 승인, 승인을 해줍니다. 이 시험 결과를 제출해야지. 그거를 이제 이 DTN CRO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할 거고요. 그, 그 다음에 최근에 반려동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그 밸류 체인을 구성하고자 우리나라에서 동물병원 중에 체인에서 가장 큰게 청담 우리 동물병원이거든요. 거기랑 반려동물용 물질 개발 전문회사 메디코펫 이 회사와 함께 셋이서 밸류체인 구축하는 협약식을 협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뭐할 거냐면, 반려동물, 여기에 치료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 상장되는 조에티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화이자에서 떼어져 나온. 계속 올라요. 그거 왜 오릅니까? 반려동물을 너무나 사랑하고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치료제 시장이 인간 이상으로 커져버린 거예요. 근데 치료제는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 새끼 아파 죽겠는데 치료제 없다. 발 동동 구르고 있으니, 그런 거를 지금 여기서 원스탑으로 하고자 이 임상시험은 DTN CRO가 하고 반려동물용 물질은 메디코펫이 개발하고 그것을 청담 우리 동물병원의 체인을 통해서 유통을 시키는 이 망을 갖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반려동물 치료제 시장이 체계적으로 잡혀가려고 하는 초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DTN CRO가 CRO는 담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반려동물 원스톱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DTNCR이었는데요. 어, 가격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2022년 11월 달에 상장했습니다. 이제 네. 1년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에서 아주 크게 바닥을 올리는 모습은 일단 나왔습니다. 2023년 1월 달 4,400원이 저점이었고요. 이번에 지금 이 7월달의 저점은 4,520원입니다. 살짝 높아졌죠. 어쨌든 간에 궁둥이가 높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상승 n 자로 가게 되려면 이제 6,500원을 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6,500원 이상을 바라보는 목표를 하시면 되겠죠. 월봉이 지금 모인 게 없어서 너무 짧으니까 일봉이나 주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주봉에서 20주선을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은 세 개의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네. (6500원) 이상을 돌파하면 이제 (7000원) (7500원) 도 가능한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DTN) c r 로 목표가 (6500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